대통 노을 빛 오늘의 주의 모습 정결한 마음을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어디보다 주의 미도 주의 예수의 손목을 붙잡아 영원히 즐거워
만 오조래요 주의 오조래 촉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우며 할렐루야 내 오별 능력도 다 주의 새해 금요철야가 오늘 첫날인데 오늘 저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전부가 다 들어있구나.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인생을 살면서 참 두려운 일이 많은데 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불안이 있나요? 돈만 가지고 있다 해서 불안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 남편에 대한 불안, 자신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자연 환경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네 번째는 내게 복을 주고, 다섯 번째는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이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된 자들이 와서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가장 나약한 나에게 가장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럼 일곱 번째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초상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도 오늘 대단히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외워서 하시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오늘 시간도 오늘 세 분 집회를 통해서 계속 퍼붓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받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말씀 제가 은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도 은혜 받는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인 만큼 우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우물은 네 가지 우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물의 비밀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에셋이라는 우물입니다. 우물을 팔 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팔레스타인 성경 백인되어 있는 중동 지역은 사막에서 우물을 파내려 간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삭 시대에는 어떤 기계를 이용한 우물을 파는 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의 힘으로 우물을 파내려 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내려 간다면 10m, 20m는 보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80m까지 우물을 파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서 그들은
거기서 생수를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이 에색이라는 뜻이 따르세요. 다투다. 다툽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이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자꾸 다툽니다.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우물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은 에색이라는 우물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신나 우물 팠더니 따라서요. 또 다투다. 또 다툽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옮겨오면서 내 삶 속에 늘 다툼이 있어요. 늘 싸워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건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누구와 싸우려고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우물만 파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이삭은 여기서 또 떠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로다.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물은 같은 우물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색 우물, 신나 우물, 르호봇 땅에서는 거창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 따라하십시오. 언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약의 우물이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왔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는 다섯 가지가 소개됩니다. 같은 우물인데 에색이란 우물이 있고 신나 우물이 있고 르호봇 우물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니 부엘세바에 왔더니 일곱 가지 축복을 주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의 첫 번째는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밤을 만납니다. 때로는 환경에서 자녀를 통해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말하자면 각가지 많은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만나주세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엘세바의 서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첫 번째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까요? 아마 이삭은 계속해서 쫓겼습니다. 에색에서 우물 파는 그 수고를 다 뒤로 하고 또 신나러 왔다가 여기서 또 우물 팠더니 여기서 또 다툼이기 때문에 또 부엘세바로 갔더니 이 부엘세바 오기 전에 르호봇을 거쳐옵니다. 이 세 군데 우물을 거쳐오면서 이 사람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두려움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은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두려울 이유 없다. 네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도대체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지금 이삭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우물 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부엘세바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너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나에게 주시는 축복 넘어 자식 복까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이삭을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랄 민족이 있습니다. 그랄의 이 왕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찾아오더니 비골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오더니 계속해서 힘 있는 자가 이삭을 괴롭히더니 이삭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랄 땅에 와 있어요. 이 그랄 땅이 남의 땅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이 장군을 같이 대동해서 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버렸습니다. 부엘세바이 왔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볼 때 너희의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자들 눈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야기가 과거에 수천 년의 이삭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기록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30절에는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일곱 가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일생 끝나는 날까지 이 복이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부엘세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시간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만 서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너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원수된 자들이 세상 아무리 힘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생의 잔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기뻐서 우는 눈물은 있어도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엘세바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물은 같은 우물인데 왜 에색신나 루후벗은 하나님 전혀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부엘세바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을 샀어요. 암양 7마리 가지고 샀습니다. 양 7마리 값이 지불됐습니다. 7은 무슨 수에 완전수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이 양 7마리를 주고 값을 주고 산 이 우물을 가리켜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우물이길래 언약이란 말이 무엇일까? 양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전체를 요약을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했던 이 창세기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썬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전부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지금 말씀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엘세바에 서기만 하면, 부엘세바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약속을 하시는 축복, 이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일곱 마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복음적으로 이 양을 뭘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 했습니다. 바로 양은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이 값을 지불했어요. 양이 값을 지불했는데 7이라는 수는 강조합니다.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세운 곳이 언약의 우물인 부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우물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이 강을 이루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샘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물의 원천이 거기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부엘세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 일곱 마리의 희생이 있습니다. 양 일곱 마리가 값을 지불했어요. 이 양은 희생된 양입니다. 이 양은 넘겨지는 순간에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물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에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색 신납 루봇은 어린 양의 값으로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여기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엘세바 교회가 많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이단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단교회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값이 지불된 곳에 내가 서야 일곱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너 원수된 자가 누구냐? 너 건드릴 자 없어. 사탄마귀가 못 건드려. 그리고 너 인생은 맨날 잔치할 거야. 오늘 이 일곱 가지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부엘세바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어린 양의 값이 지불되지 않는 애석은 날마다 다투어요. 날마다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호봇의 소식입니까? 세상껏 잘 되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껏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너 자신이 나한테 요구한 것 내가 너한테 주었을지라도 너 영혼은 파리하여 죽어간다. 세상은 잘 된다고 그거 미치지 마라.
너 영혼은 죽어. 사람 속에 들으면 예수 안에도 부자 되는 사람 많죠. 세상 잘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한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과연 블리세와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핏값으로 세워진 내 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속에 십자가가 있나요?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에 미친 사람들 거기서 예배하는 자리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관심 없습니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 다 내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치심해서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남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갈급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끝까지 남은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도 보이니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부엘세바에 서버리면 부엘세바에 있으면 어떤 예수입니까? 화평이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해주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이 시대에 갈등의 시대입니다. 다 갈라놓고 찢어놓는 시대, 분열의 시대에 여러분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돼요. 가는 것마다 평화를 심어, 만만한 사람마다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람에게 항상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날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뭘 있나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갈 텐데 떠나가는 내 인생 돌아보면 점점 사람은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돌멩이도 썩어요. 쇠붙이도 썩습니다. 사람도 점점 아름답고 참으로 멋있었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은 사라져갑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까? 세월은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아끼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라도 예수 위하여, 단 한마디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 숨을 쉬는 순간순간까지 찬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진실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교회가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복중의 복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주여 내가 에세게 서는 자리, 신나에 서던 자리, 루후봇에서
이제는 부엘세바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 부엘세바에만 오면 나 책임지마.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한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날마다 내 입에서 예수 소리 떠나지 않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 입에는 날마다 예수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 이야기.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 받아주셨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염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엎드리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적 없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어.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 어떤 곳입니까?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때 야곱에게 사닥다리 하나 세울 때는 이 길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그분이 바로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부엘세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손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원수된 것이 반드시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한 해가 잔치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범사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